템센팅, 챔페건, 신전, 와일드, 발칸, 원킬컷. 일단은 어빌리티 경험치를 10 찍어줍니다. 그리고 데미지를 올려주시고요. 14까지. 요게 딱 신전 레벨 요정도 되면은 와일드 발칸 원킬이 나고 젠페거 요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. 일단은 요거를 초반에는 쓰니까 사냥할 때는 요렇게 넣어주시고 와일드 발칸 어시스턴트 드릴 컨테이너 이중 6호즈 하나 소닉붐 서먼 재규 클로우 컷 파이널 어택, 플레인 레인, 플래시 레인, 크로스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2중 6호어로 25렙짜리로 6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강화해주고요. 이렇게 해봤습니다. 다음 어빌리티는 매획 아획을 쓰고 싶어가지고 돌리는데 못 만들었고요. 템 세팅 심볼 레벨은 이렇게 되어있고 아회가해 매획 6에 40짜리 선택 10성 21%의 에디공 10짜리 탈매 모기 보건공 공 데미지 크로스오버 22성 도미네이트 27%에 6줄 유효 옵션 6에 48줄 정팬 21% 에디 2줄짜리 5에 54 5줄 유효 옵션 그리고 3에 28 에디 공10 아예가에게 미카엘라의 새 안경 21% AD 2줄 100주업짜리 15% AD 2줄 100주업짜리 6에 61 AD 2줄짜리 15% 장갑 오토스틸 10% 24%의 AD 1.5줄짜리 22성 아처숄드 아예가 핵매에게 하프 이어링 103%짜리 리튬아트 15%의 에디 3줄짜리 99의 03 024%의 에디 21% 데미지 공격력 덱스 공격력 6%짜리 엠블렘 09 010 유니온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. 링크 이렇게 해야지 거진 커트라인 이더라고요. 원킬 컷이 됩니다. 보스 돌 때는 이제 상크댐 장갑을 껴서 이걸 쓰죠. 이렇게 이것으로 와일드 헌터 템 세팅 젠 백업 신전 와일드 발칸 원킬 컷 아획 200에 매획 100 템 세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